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아, 제가 진짜 애초에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교재를 만들 때부터 꼭 만들어야지. 이건 정말 대박이야. 이건 정말 너무 필요한 거야. 아니, 내가 필요해. 나 스스로가 필요해. 라고 했던 그런 교재인데, 드디어 이제 완성, 정말 활용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교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교재, 요겁니다, 지금. 이 교재는 시대별 기출문제집이라는 겁니다. 예, 똑같이 기출문제집인데, 이거는 회차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제별로 해서 시대별로 묶은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교재가 왜 좋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어떤 그 구조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기출문제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 기출 500제의 문제들 하고 이 시대별 기출문제집들 하고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배열이 어떤 거냐면, 기출 500제 같은 경우에는 회차별, 그냥 시험지를 그대로 앉혀 놓은 거예요. 10개의 회차를 딱 그대로 앉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시대별 기출 문제집은 그렇게 전개하지 않습니다. 주제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주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쭉 가는 것이고, 이 문제를 풀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연스럽게 그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문제 배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한 단원이 끝나면 뒤쪽에 이제 어떤 게 이제 배치가 되냐면, 자, 별채우기가 지금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 별채우기도 그냥 별채우기가 아니에요. 이 별채우기는 이제까지 그 주제와 관련된 선지 답지들 또는 오답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풀면 이게 이제까지 역대 기출이 나온 거야? 대박! 여러분들이 기출 500제를 풀면서 갖게 되는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풀면 또 까먹는 거야. 근데 이 시대별 기출문제집은 까먹지 않도록 해주는 거지.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 탁월해. 너무 잘했어. 문제의 배열도, 그리고 이 별치우기의 배열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집이 어떤 문제집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58번은요, 제 35회 22번 문항인데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하께서 즉위하시자 큰 포부를 지녀 계획을 세우시고 백성과 더불어 나라를 바로잡아 정치를 시작하지 칭송할 만한 것이 많았다. 그 중요한 내용을 들자면, 언론을 열고 공신을 보존하셨으며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예약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나왔죠. 자, 보면 이 글은 누가 태조를 칭송한 문덕국의 서문입니다. 그는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는 등 조선 초 문물제도의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자, 그는 바로, 예, 맞습니다.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죠? 불시작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오케이, 정도전. 정답은 1번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2번, 3번, 4번, 5번도 다 이유를 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가 축출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김종서. 3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 뭐 이런 인물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에요. 좋습니다. 그 158번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다음 문제 159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제48회 19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앞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자연스럽게 159번 문항을 지금 푸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선유가 불씨의 지옥설을 논박하여 말하기를 붐붐붐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불씨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죠?
불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158번을 공부하면서 불시 잡변이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59번은 불시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 이거 정도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번 선지 1번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 축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선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또 나오죠? 또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 축돌되었던 인물이 158번 몰랐다면 김종서라는 인물을 모를 수 있어요. 해설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나왔어.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계유정난 김종서가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이 효과예요. 자, 2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했대. 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158번에서 3번을 지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 토시아는 안 바뀌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요. 선지를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 시대별 기출 문제집에서는 계속해서 확인시켜 줄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진짜 잘 만든 교재예요. 진짜. 아, 이거 정말. 아, 내가 진짜 정말 이 교재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됐다. 이제 한능검 교재는 더 이상 없다. 한능검 교재는 더 이상 이제 나오는 교재는 이제 의미 없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잘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훨씬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아, 행운 아닙니까? 네, 행운하잖아요. 더 좋은 교재 나왔고요. 그 더 좋은 교재. 다 좋은 교재 아닙니까? 큰별쌤, 최태생이 만든 교재는 정말 다 좋은 교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선택하시는 그 폭을 넓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예,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